시청자의 영혼을 울리는 경제학자. 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님 정말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부터 편의점 개점하기 전부터 어떻게 좀 고정으로 네, 출연을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발 절도로 고정하라고 하셔가지고 예, 못했는데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뜨거우면 교수님께서 조금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정치자 영혼을 올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예. 예. 아, 와. 예. 제 사실은 팬입니다. 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제가 예.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예. 그 예. 번외편을 제가 꼭 챙겨보는데요. 예. 너무 재밌어요. 예. 제가 아는 김종배 진행자는 잘 웃지 않습니다. 예. 늘 좀 화가 나 있고. 아, 저 그분을 웃기시더라고요. 예. 김종배 시선 집중 처음 갔는데. 예. 원래 교수들이 네. 보통 설명충이에요. 아. 우리가 막 설명을 막 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한 두 주 지났는데 네. 그 피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 너무 설명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러다 잘리겠다. 네. 그래가지고 네. 별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 예. 그래서 주장해서 예. 영혼을 울리는 영혼을 울리는 경제학자 예. 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네. 올렸는데 반응이 좀 괜찮아서. 예, 네, 지금 3년째 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좋아요. 예. 청취자의 예, 예. 영혼을 예, 울리는 경제학자. 예, 예. 벌써부터 예, 임금님 귀의 캠디님께서 청취자의 영혼을 울리고 싶은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님 강님. 예. 아, 주식 때문에 이미 울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예. 예. 아, 긍정의 힘으로 극복님께서 와, 우석진 교수님이시다 하셨습니다. 예. 예. 아, 교수님 인기가 예. 사실은 저희가 오늘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그 저 홍익표 원내대표 일정 때문에 좀 일찍 시작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 인터뷰하는 도중에 네. 우석진 교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그런 댓글들이 네. 막 달려서 제가 좀 민망했었다는 말씀을 좀 이게 이제 그 뭐 저는 뭐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이제 사람이니까 네. 뭐 기본적으로 경제 공부는 약간 보수적이에요. 약간 시장주의자고. 그런데 이제 여기 그 진보하시는 분들 보니까 기재부한테 네. 어떻게 보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봐도 그냥 질질 끌려다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 예, 우리 뭐 기재부 약간 얘기를 예. 조금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네. 어떻게 진행되어야 네. 되고 예. 국민들은 거기서 예.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예. 알려드리면 좋겠다. 예.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소상히 예. 알려주셔가지고 예. 교수님께서 많이 어려우시겠다. 그 시선 집중에서 어떻게 출연료 좀 제대로 받고 계십니까? 하여간 많이 올려줬어요. 다행이다. 예. 처음보다 한 뭐 두세 배 정도 올렸고 예. 가장 좋은 점은 네. VIP 엘리베이터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야, 예. 방송국에서. 방송국에서. 예. 돈은 못 주니까 엘리베이터라도. 엘리베이터 타장. 그래서 네. 제가 그 방송 중간중간에 네. 우리도 슈퍼챗 타면 안 되냐. 아, 슈퍼챗을 하자. 슈퍼챗 하면 안 되냐. 네. 아니, 그러니까 슈퍼챗 하시는 분들 좀 계실 그 방송도 예. 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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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MBC는, 아, 네. 우리는 뭐 그런 거는. 공영방송이라 슈퍼챗 같은 건 어렵다. 엘리베이터 태워. 엘리베이터 태워진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거의 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건데. 네. 예. 거의 많이들 잘려 나갔는데 네. 예, 어떻게 안 잘려 나가고 버티고 계시다. 버티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면서 네. 예, 원래 기재부에 무슨 위원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네. 예, 무슨 평가 이런 것도 제가 많이 하고 네. 요역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 잘렸어요. 그나마 방송에서 잘리면 안 된다. 세상하다. 예. 아이고 그냥 예, 생계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 하여튼 교수님 너무 인기가 많으시고 예.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할 것 같아요. 수업은 다시 또 설명충으로. 어떻게 명지대 경제학과를 한번 가볼까 했더니 다시 설명충으로. 아, 예. 그렇군요. 예. 학교는 설명충이고 예. 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예. 요즘에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예. 제가 원래 사실은 데이터 만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그 뭐 처리하고 그러니까요. 예. 분석하고 이런 예.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아 정말 현란하십니다. 진짜 머리에 쏙쏙 박히게 공부를 가르쳐 주신다. 그게 이제 예. 사실은 그 공무원들 상대로 예.
연구용을 많이 해가지고 예, 이 공무원들이 예. 되게 고지식하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좀 발달된 거거든요. 예. 예. 교수님께서 슈퍼챗 말씀하셔서 그런가 봐요. 임금님기의 캔디님께서 주머니 사정 가볍지만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큰맘 먹고 쏩니다. 예, 슈퍼챗 15,000원 써주셨습니다. 아, 교수님 어떻게 저희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 예. 교수님 출연료에 보태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건가요? 네. 친구들 와서 좀 쓰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 본격적으로 네. 경제 이슈 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 앞두고 야심차게 준비한 것 같아요. 예. 공매도. 예. 내년 6월 28일까지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게 하루 천하로 끝났습니다. 제가 어느 사이트에 보니까요. 예. 공매도 첫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 예. 역시 공정과 정의의 상식. 예. 1,400만 개미의 꿈을 이뤄준 대통령이다. 예, 예. 그런데 그 이튿날 제가 똑같이 가봤더니 탄핵해야 된다. 윤석열 탄핵. 이게 예. 막 올라옵니다. 예. 또 속았다. 예. 예. 우리가 이렇게 예.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정책적인 측면이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정치적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논의는 네. 사실은 그동안 많았어요. 학계에서도 많이 진행됐고 네. 뭐 정책 당국들도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네. 이제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 건데 예, 그거를 이제 뭐 유불리를 떠나서 네. 긍정 부정을 떠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정부가 네. 뭔가 좀 이 지지자들한테 효능감을 주고 싶었다. 아 효능감. 효능감. 네. 니네 이거 원했잖아. 이게 옳고 그런 거는 모르겠고 네. 원하니까 우리가 해준다. 네. 예, 뭐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 중반까지 선거 지날 때까지 예, 6월까지 예. 지금 전면 금지가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효과는 어떻게 날지 사실 몰라요. 그런가요? 단기적인 것들은 지금 평가 났지만은 예.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예, 예. 뭐 섣부르게 막 이제 욕하고 이럴 거는 아니다. 예, 왜냐면 예. 지지층이 지금 뭐가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이제 하나가 있고. 네. 예컨대 민주당 집권 시기에 예. 니네 뭐였냐. 우리 지지자들 위해서 뭐였냐. 예. 해준 거 없지 않냐. 괜히. 예. 전 되게 약간 되게 재밌었던 게. 예. 그동안 계속 정부의 간섭을. 네. 개입을 되게 중요했던 경제학자들도 정권 잡으니까 갑자기 네. 뭐 시장주의 시장이 중요하다 막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효능감 많이 못 느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효과는 모르겠고 네. 모르겠지만은 일단 원했으니까 우리가 억압되니까 이거 들어주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네.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슈를 묻잖아요 네, 묻어가고 이게 뭐 뒤에 뭐 다른 거 말씀드리겠지만 예, 뭐 예. 2탄 3탄 계속 나온 김포담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경제 정책이긴 하지만은 네. 다른 이슈를 묻어가고 특히 이제 민주당의 여러 가지 네. 그 목소리들을 스피커를 다 묻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 뭐 신문이나 이런 방송의 일면들을 장악하고 있으면은 네. 좋든 싫든지 간에 이제 지지율은 올라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효과는 저는 있었다고 보고 다만 네. 이게 경제적으로 네. 효과가 있는 거냐 네, 네.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이제 선거 목적 총선을 목적으로 해서 예, 예. 중장기적인 이익을 예. 엿박아먹었다. 엿박아먹었다. 예. 그리고 제가 예. 굉장히 놀랐던 거는 예. 이 금융당국이 사실은 공매도 요 금지 예, 예.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안 맞는다. 그렇죠. 예, 예. 예. 외국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간다. 이게 이제 사실 요것뿐만 아니고 예. 몇 가지 좀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네. 갑자기 이 경제 부처들이 스탠스를 바꾼 게 있는 네. 있는 게 있는데 예. 아 공매도 말고 딴 공매도 거죠. 말고 예,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애견 애묘 이런 예, 예.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 예, 이제 예. 동물 그 이런 이제 이것들 예. 굉장히 많잖아요. 예. 반려. 예. 근데 동물병원 가면은 그게 2011년도부터 부가세를 부과를 해왔어요. 아 예. 예. 부가세 10%니까. 어이구. 예. 적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그 애견 애묘 이제 요 하시는 분들이 예. 예. 요
이 동물병원 부가세 면세해달라 아. 요청이 뭐 엄청 들어왔습니다. 예. 매년 들어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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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재부에서 제재해서 예. 절대 안 되죠. 예. 그렇죠. 안 된다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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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근거로 해달라는 얘기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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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예. 근데 올해 10월부터 갑자기 됩니다. 오. 올해 10월부터. 그 저기 대통령 내외가 아 그러니까 예, 여사님의 프로젝트다. 여사님의 프로젝트다. 아, 예. 근데 갑자기 된다. 갑자기 된다. 안 됐는데. 뭐, 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이 나온 것 같지가 않은데요. 또 저만 또 주목을 하고. 예. 야, 이게 오로지 또 우리 예. 예, 교수님만 주목을 예. 해서 보고 계셨던.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해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예. 이제 뭐 병원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병원 한번 개나 고양이나 이제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늘어나니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맞춰볼 필요는 있는데 예. 저게 보는 거는 공무원들이 태세 전환을 한다. 갑자기. 예, 그래서 예.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 제 친구들이 이제 국장급 이제, 이제 친구들 많은데 이제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은 내분류다. 네, 내분류. 내분류. 네. 감사 받고 있는 공무원. 지금 이 순간 감사받고 있는 공무원 예, 전정권 전정권이든 이번 정권이든 예, 감사받고 있는 예, 공무원 쪽 있고 그 다음에 예. 검찰 수사받고 있는 공무원 수사받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예. 재판받고 있는 공무원 예. 아이고야 그리고 나머지 무능한 공무원 그래가지고 다 이게 무능한 것도 있지만은 예, 예. 약간 무기력해져가지고 예.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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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던 사람들은 다 감사받고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그 동안에 안 된다고 하는 게 갑자기 되는 거다.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가 지금 되는 거예요. 아 공매도가. 공매도가 예. 그 동안 이제 뭐. 뭐 부작용도 있고 그다음 단속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네. 이 공매도 자체를 존재의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필요하니까 이걸 유지해 온 거고 공매도 금지해 달라는 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유지해 왔는데 네. 갑자기 주말에 갑자기 주말에 된다. 주말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주말에 갑자기 된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원래 경제 관료들 예. 우리가 이제 모피아라고 우리가 네. 약간 좀 비하해서 부르기도 네. 하지만은 네. 예. 약간 곤조가 좀 있거든요. 근데 감사, 검사, 재판에 이제 예. 무너지는구나. 예. 약간 예. 시달리다 보니까 예. 갑자기 퇴선을 예. 한다. 예. 예. 최근에 이제 그 금융위원회도 네. 좀 감사를 좀 받았어요. 금융위도요? 금융위도 감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제 금융이 이제 고위공직자들한테 이제 전화해서 물어보면 네. 막 예 쌍욕을 막 하죠. 이 새끼들 막 그러면서 이거 뭐 방금 아니잖아요. 네네. 약간 뭐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라서 이제 상당히 험악하군요. 잘 못 봤 옛날 문재인 정부만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공매도 만약에 이거 예. 금지한다고 했으면 아유 공무원들이부터 예, 나 죽여라 막 그랬을 거야 아마. 예. 그렇죠. 예. 내가 옷 벗겠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못 듣고 지나가고. 예. 특히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제 예. 우리 그 하여간 예. 뭐 학자 출신의 예. 이런 사람들 갑자기 공무원 흉내 내면서 예. 우리가 세계 지수에 포함되려고 하면은 이게 공매도 필요하지. 필요하다. 이러고 이제 넘어갔을 예. 건데 못 들었을 예. 건데 그렇죠. 지금 예. 갑자기 예. 전화해 되니까. 이게 뭐. 사실은 검찰권 앞에 장사 없다. 뭐 이건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학자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옛날에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의대 정원 못했잖아요. 결국 예. 파업하고. 예, 예. 근데 이 사람들 너무 조용하다. 이게 검찰권 앞에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수사 앞에 무력해지는 건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권력은 이제 쓰라고 주는 건데. 네. 네. 그동안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좀 예. 조심스럽잖아 권력 그렇죠. 쓰는 게요. 맞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제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역시 써본 놈이 쓴다고 분위기가 확 다르다. 예. 저거 진짜로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약간 뭐 정책 측면에서도 예전에 뭐 해왔던 그런 왜냐면 정권은 바뀌지만은 네. 정부는 계속 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공무원들이 늘 주장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우리가 관료로서 연속성을 유지하는 거다.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예. 뭐 지금 뭐 옛날에 뭐 유지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짜 뭐 태세 전환이 뭐
그냥. 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였어.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게 제가 또 일례로 뭐가 있냐면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중위소득. 네. 그게 이제 이것도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원래 네. 잘 안 바꿔줘요. 아. 그걸 매년 올려야 되는데. 네. 뭐 조금 3% 올리고 4% 올리고 네, 예. 어쩔 때는 뭐 2% 올리고 막 예, 뭐 이렇게 예, 가는 거거든요. 예, 예.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그 기재부 복지예산과장이 와서 같이 협상을 하는데 네, 네. 예. 우리가 3% 올려 주세요 그러면은 복지예산과장이 동결이다. 아, 동결이다. 오, 마이너스야. 깎아야 된다. 예. 왜냐면 우리 2020년도에 마이너스 예. 1% 성장했거든요. 막 깎자가 나온 거예요. 야, 마이너스 성장해도 어떻게 네. 늘리냐. 그리고 협상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아깝거리면서 했는데도 뭐 예. 3% 4% 간 거거든요. 예. 근데 올해 6%를 갔어요. 와. 6%. 거의 더블 이상을 간 거, 두 배 이상 갔어요. 예. 이것도 태세 전환이다. 이렇게, 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아, 왜냐면 이제 대통령이 예. 저는 이거는 뭐 잘한 거라고 보는데 예. 두툼하게 주라고 두툼하게. 두툼하게. 아, 두툼한 거 좋아하세요. 두툼한 거. 예. 두툼하게 주라고 예. 하니까 갑자기 태세 전환 예. 6%. 예. 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태세 전환이 예. 참 생각보다 상당히, 쉽다. 상당히 쉽다.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되겠네요. 예. 문재인 정부가 네. 뭐 하여간 제가 뭐 어디 가서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예. 예. 재정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친분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전문성이 네. 좀 떨어지는 분들이. 친분은 있는데 네. 이것도 거의 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이 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했을 때 네. 기재부가 이제 엄청 긴장했어요. 왜냐면 촛불혁명 정부라고 하고 무섭죠, 예, 막 예. 그렇죠. 예. 가만두지 않겠어. 뭐 그렇죠. 예. 국정농단 않겠어. 세력 다 심판하겠어. 예, 이러고 예, 들어왔으니까. 예. 예.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예. 제가 이제 뭐 그러니까 청와대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해서 예. 들은 거 보면은 네. 사회주의자보다 더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막 들고 와가지고 자기네 그거 막느라고 되게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기재부가 6개월 지내보니까 예. 잘 모르거든요. 아, 전문성이 없거든요. 몰라. 예. 우리가 얘기해도 몰라. 그러니까 아이고야. 완전히 홍남이한테 막 예. 휘둘려가지고 예. 끝에 예. 뭐 엄청 예. 고생했죠. 그리고 2022년도에 예.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예. 2월 달에 그게 예. 코로나 시기인데 2022년도 예. 2월 달에 예. 뭐 재난지원금 한번 받아야 할 돈 절대 없다 그랬거든요. 돈 없어. 예. 먹고 죽을래도 없어. 용남구 장관이 예, 그러고 다니는데 맞아요. 3월 달에 되자마자 예. 2주 뒤에 예. 53조로 찾아갖고 왔어요. 그러니까요. 세수가 53조가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있었네요. 여기 있었네.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한 거다. 당한 거죠. 그래서 예. 뭐 다음에 집권할 기회가 있는지 예.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하게 되면은 예. 조금. 예. 그래도 예. 좀 덜 친해도 예. 별로 안 친해도 좀 아는 친해도 사람을 써라. 아는 사람하고 써라. 잘하는 사람하고 써라. 아,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예, 또 당한다. 또 당한다. 예, 저는 이 부분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예. 이재명 예. 대표에게 이 부분을 좀 따서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잘하는 사람하고 예, 친한 사람 말고 잘 아는 사람을. 그러니까 좀 그게 약간 좀. 권력자들은 약간 불안불안한가 예. 봐요. 예. 예. 뭐 저게 혹시 예. 뒤통치. 윤석열 대통령도 다 아는 사람들 친한 최소 이제 40년 지기는 돼야. 네. 예. 그래서 안 수사 받아야 돼. 네. 그러니까요. 안 수사 받아가지고 네. 내가 뭐 좀 예.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예. 수준이다. 예. 근데 교수님 아까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옳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일단 그 1,400만 예, 개미들이 원하니까 하긴 했다. 근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긍정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있을 수 있다. 이제 우려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선 좀 상상하기 어려운데 예컨대 이게 6월 말까지 지속됐을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뭐 파급 이런 건 좀 어떤 게 있다고 저희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이제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롱이다 숏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써요. 롱과 숏. 그러니까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면은 그 정도는 이제 외우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롱이다 숏이다. 숏이다. 그래서 뭐 롱 포지션이다. 예. 숏 포지션이다. 숏 포지션이다. 그래서 롱은 이제 사는 거야. 예. 사는 거고 숏은 이제 파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롱을 취한다고 하면은 만 원짜리 주식을 사잖아요. 네. 만 원 주고 샀어. 네. 그러면 내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이게 휴지가 되는 거예요.
아, 휴지. 예. 했는데. 네. 그럼 내가 만 원 손해 봐.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두 배, 세 배 오르면은 네. 이익을 볼 거야. 네. 그러니까 이익은 이론상 무한대까지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는 내가 만 원에 막혀 있지만은 네. 만 원 손해 보면 땡. 네. 이익은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는 예, 거예요. 예. 저희가 이걸 업계에서는 예. 업사이드 위로는 예. 잠재력이 있고 아. 포텐셜이 있고 예. 다운사이드는 막혀 있다. 아. 다운사이드는 프로텍션이다. 예. 롱 포지션을 취하면은 예. 투자한 것만큼 이러면 그냥 끝이에요. 아, 그렇죠. 근데 숏을 하면은 네. 파는 포지션을 취하면 이제 어떤 예.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 내가 지금 만 원짜리 주식을 하나 파는데 가장 안 좋은 경우는 예. 이게 막 가격이 막 오르는 거예요. 예. 그럼 배가 아프잖아요. 예. 예. 만 원 주고 팔았는데 갑자기 2만 원, 3만 원 막 되면 10만 원이 된다. 예. 그러면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예. 사실요. 그렇죠. 손해는 무한대 뚫려 있고 예. 가장 좋은 경우는 만 원짜리가 이제 휴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 그래서 만 원에 팔고 만 원 갖고 있다가 휴지가 됐으면 공손 하나 가져오면 네. 주식 하나는 가지고 있고 만 원 예. 생기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숏 포지션을 취하면은 예. 얻는 거는 제한적인데 예. 잃을 거는 엄청 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숏 포지션은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 저는 이제 학대적 양심으로 봤을 때 네. 자꾸만 개인이 공매도를 예. 취하는 건 숏 포지션을 취한다는 예. 거거든요. 예. 좀 위험한 길로 가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참 네. 위험한 투자의 투자다. 길로 국가 내모는 거는 조금 안 좋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거냐면은 이제 살 때 네. 저 주식이 많이 오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은 네. 자기 돈만 가지고 사면은 예. 안 될 것 같잖아요. 좀 더 땡겨서 빌려야지. 예. 예. 사업의 모든 수익률은 예. 레버리지에서 나오는 거고 네. 빌려야 돼. 네. 그래서 많이 빌려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예. 이익 먹으면은 예. 수익률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 미수거래라고 해요. 주식 살 때 돈을 빌려줘요. 네. 그러면 이걸 터놨다는 건 뭐냐면은 네. 주식이 오를 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힘을 네. 터놓은 거예요. 돈을 빌려서 네네. 네 돈 가지고만 해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원래는 네 돈 가지고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올라가는 힘이 있으니까 네. 내려가는 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네가 없으니까 빌려서 팔아라. 네. 그래서 차입 매도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공매도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공매도가 있으면은 네.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힘이 이제 작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식이 막 오를 때 공매도가 쫙 생긴다는 뜻은 이게 아래로 누르는 힘도 같이 그렇죠. 생기면서 위아래가 균형을 맞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가격 발견이라는 걸 하는 네. 거예요. 재가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뭐라고 할까 이걸 약간 정보? 네. 우리 뭐 좋은 소스 없어? 막 네. 정보잖아요. 네. 근데 정보에 네.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네. 것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정보가 막 돌면은 저 주가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돈 빌려서 막 사잖아요. 그럼 네. 위에서 아래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네. 전문가들이 보면은 네. 저거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약간 헛소리인 것 같아. 니네 무슨 약 개발했다는데 예. 안 될 것 같은데 니네 무슨 약간 FDA 예. 무슨 승인 받았다는 것 같은데 야, 받았어? 신청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예, 전문가들 알잖아요. 예. 일단 저거 올라간 거 내려간다 그러면 네, 네. 이제 공매도 막 치는 거예요. 공매도가 이제 쌓여가면은 네. 이게 아래로 내리는 힘이 있으니까 하방 효과가 예, 예.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그러면은 내려오면서 거의 이제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매도가 쌓였다는 네, 얘기는 예. 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예. 기관들이 공매도를 쳤어. 그러면은 아 저기 뭔가 허수가 있네. 뭔가 좀 뭐가 있는 예, 모양이네. 예. 그러면서 좀 사는 걸 좀 자제하고. 예.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가격이 쭉 올라갔다가. 네. 롤러코스터 떨어지지 확 떨어질 그렇죠. 수가 있어요. 예, 모르고 고점에 사는 사람들. 아니 왜냐면 야 우리 동네 아줌마도 샀대. 그러면 야 나도 사야 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이 가장 싼 가격입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면 또 발동을 합니다. 예, 경제는 심리기 싶죠.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미수거래하고 예.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공매도가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야 이거 되게 위험한 시장에 가격이 지금 이제 계속 오르는 힘은 지금은 있는 거예요. 예. 내리는 힘은 지금 없어졌어. 그러니까 앞으로 예.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힘들은 예. 계속 작동하니까 예. 원래 실제 가격보다는 이제 가격이 지금 예. 서서히 이제 올라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보는데 예.
이제 그게 이제 어느 날 예. 폭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폰지 스킴이라고 하는데 예.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예. 폰지 사기 당하는 것처럼 아이고야. 순식간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식간에 주가가 팍 떨어지는 게 6월 28일 이전에 될 수도. 그건 이제 언제 올지 언제 올지 아무도 언제 모른다. 언제 올지 모르죠. 예. 왜냐하면 이 가격이 예. 실제 가격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제 자각하는 순간에 네. 이제 떨어지는데. 아이고야. 조금 올라갔으면은 사람들이 덜 손해 보는데 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꺼번에 네. 그 낙차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정부가 이제 그거를 지금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책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00만 개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1,400만의 꿈이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네. 하는 게. 네. 기관이 공매도를 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나쁜 놈이라는데 네. 기관 돈도 사실 개인 투자자 돈이에요. 그렇겠죠. 연기금 뭐 그렇죠. 기관들이 펀드 뭐 다 이런 거니까 자기 돈으로 하겠어요. 예, 그렇죠. 공매도 예, 돈으로 하는 예, 거기 때문에 예, 예. 거기 전문가들이 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여간 그게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예. 내리는 힘이 막혔기 예, 때문에 예, 예. 당분간은 예. 뭐 예. 위로 올라가는 힘이 지금 우세한 네. 상황이다. 보여지고 이제 이게 저는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면은 네. 우리가 뭐 나이트클럽 기자님 혹시 나이트클럽을 다닐 그런 건 아니죠. 네, 클럽 다닐 예, 그때는 뭐 20대 때 뭐, 예. 예, 뭐 락카페였나요? 아니요. 락카페는 제가 한참 락카페는 못 가봤습니다. 예. 제가 그냥 되게, 뭐였지? 예, 액면으로 제가, 굉장히 어리신 줄 알았어요. 아니 제가 나름 80년대 끝자락에 예, 예, 학교를 예, 다녀가지고 예. 그 시절에는 그런 데 잘 못 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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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뭐라 그랬나요? 그렇다기보다는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예, 아니면 예. 파티 이런 데 가면은 예, 예, 가면은 예. 막 베이스 소리가 궁궁 예. 궁 나오잖아요. 예. 들어갈려 지하 내려가려면 예. 예. 그렇죠. 소리 나죠. 예, 신나잖아요. 예. 명동 그 로얄 예. 호텔 근처에 예. 가면 그러니까 예. 신나잖아요. 예. 예. 분박수로 노래 틀어주고 예. 그러면 예.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이다. 예.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일단 예 지금 이 경제 성장이 지금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침체가 되고 물가가 막 오르고 네. 사람들이 그러면 서서히 막 열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지금 많이 화가 나셨어요. 예. 예. 왜냐하면 가서 시장에 갔는데 사과 3개 사면 2만 원 내놓는 거는 예. 너무 좋죠.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 완전히 빡치거든요. 예. 그 토마토가 1.8kg가 18,000원이 예. 그래서 잡았다가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되겠다. 예, 먹지 말자 당분간. 화가 나죠. 화 났는데 예. 지금 예, 주가가 그래도 예. 내렸긴 했지만은 예. 원래 2,200 코스피 2,200 하던 게 지금 2,500 가까이 갔다가 2,400 정도에 지금 약간 네, 물러난 네. 상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올랐다 내려서 네. 조금 손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 그래도 막 2,200에서 예. 그 출범한 그 대통령 윤 대통령 출범할 때 그런 시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올랐던 얘기죠. 조금 그러니까 네. 조금 분위기 오늘보다는 내렸지만 네. 신난다. 야 신난다. 네, 신난다. 좀 기대해 네. 봄직하다. 신난다. 지금 왜냐면 네. 저도 그 뭐 주식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네. 학생들 가르치고 뭐 예, 이런 거 예, 해야 되니까 예, 예. 조금씩 사요. 사고 팔고 이제 하는데 네, 네, 네. 저 월요일 100만 원어치 샀죠. 예. 100만 원. 예. 일어나서 9시 반에 맞아 오늘부터 공매도 금지잖아. 일단 사야지. 사자. 그래 어떻게 버셨습니까? 아, 화요일 날 바로 팔았죠. 화요일 날 바로 팔았죠. 화요일 날 바로 20만 원 벌었죠. 야. 예. 아이고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한 1억 있으면 1억. 저희가 항상 기회를 아는데 돈이 네. 없어. 그러니까요. 모른다 아는데 돈이 없네 네. 진짜. 네, 예, 돈이 없네. 걱정입니다. 네. 예. 근데 기분 좋아요. 네. 50만 원 생겼으니까. 네, 근데 네. 이게 여기에 돈이 많이 들어갔던 사람들 이제 얼마나 그렇죠. 이제 신이 예. 나겠어. 예. 예. 일단 벌었으니까. 예. 이게 지금 언제 지금 팔고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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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돈 번 사람도 있으니까 예. 사람들 신나고 이게 좀 악질인 게 뭐냐면은 예. 이렇게 신나고 가고 있는데 파티 예. 끝났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우리 그쵸.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 나오죠. 예. 예. 그 노래가 나와야 예. 되는데 예. 그 노래를 예. 틀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렵거든요. 예. 근데 그 노래를 안 틀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자동적으로 예. 경제는 이제 실질 찾아가거든요. 예. 실질 찾아가기 예. 때문에. 예. 언젠가는 터져요. 언젠가는 터지고, 터진다. 예, 올라갔던 것이 이제 급전직하기 예, 때문에 경제가 예. 그럼 상당히 이제 패닉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네. 상당히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는 엿바꿔 먹었다는 그런 네, 얘기를 조금 예, 하고 있는 건데 예. 우리나라 이제 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하는데 예. 뭐 여러 가지로 불투명성도 있고 뭐 재벌들이 뭐 네. 뭐 하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예. 예. 뭐 회계도 불투명하고 예. 예.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이제 회계하시는 분들이 예. 한국 그 기업 데이터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뭐 좋은 저널에 이제 내려고 하면 하면은 이런 한국 데이터는 못 믿겠다 이런 레퍼런스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뭐 그 무슨 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 한국 데이터 못 믿겠다는 예. 건데 예. 여하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고 근데 네. 그런 거의 뒷면에는 이제 뒷면이 앞면인데 예. 이제 예. 이제 해외 큰 펀드 매니저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국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국이 좀 위험하니까 예.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 돼요. 예. 여기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는데 예컨대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10개를 사고 싶다. 네. 그래서 10주를 내가 샀어요. 네. 근데 불안하잖아. 떨어지면 어떡해. 네. 근데 팔기는 싫고 예. 다섯 주를 내가 팔아야 되나? 예. 근데 펀드 매니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롱숏 예, 예. 전략이라는 걸 쓰거든요. 동시에. 그러면은 삼성전자 10주 사면은 예. 삼성전자랑 주가 관계가 제일 높은 걸 찾아요. 근데 하이닉스 찾아요. 예, 반도체 연결됐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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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반도체에다가 공매도를 쳐요. 아. 예.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 10주 갖고 있으면서도 네, 예.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예.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면은 네. 하이닉스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예, 보통 예. 연동돼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그때 거기서 돈을 내가 벌 수가 있으니까 예. 위험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예.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펀드 매니저들이. 예. 근데 예. 한국에 투자를 하는데 공매도가 없어. 못 판대. 야. 일단 공매도는 없고 예. 공매도 없고, 없고 이게 보니까 잘하면 팔지도 못하게 예. 하는 거 아니야? 공매도가 아니라 매도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 예, 이런 그러니까, 약간 불안함이 있거든요.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정부가 예컨대 우리가 뭐 경제 위기를 겪는다. 네. 그러면은 경제 위기에서 주가가 떨어지면은 공매도가 오히려 더 그거를 가속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금지하는 나라들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예, 몇 번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국제 뭐 어떤 금융 위기 이럴 때 저 예, 공매도 예. 금지. 왜냐면 일시적으로 뭐 주가 떨어지는데 네, 네, 사람들이 막 공매도 치고 있고 막 네,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패닉으로 들어가니까 네. 일단 금지. 예, 다 금지다. 예, 이런 거는 예.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 줘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아무런 뭐 경제 무슨, 위기 무슨 위기 무슨 상황인데 예. 갑자기 왜 금지야? 예. 갑자기 왜 금지야? 그러니까 예. 경제 그 참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이거든요. 아, 예. 우리가 아 이렇게 갈 거야. 예.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짤 수가 있어요.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 가능해야지 대응도 하고 예. 보험도 들고 그렇죠. 뭐 상품도 구성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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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 네. 오늘 갑자기 주말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금융위원 그 금융위원장이 진짜 예. 완전히 역시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영혼 예. 나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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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부터 예. 공매도 금지입니다. 금지. 그러니까 완전히 표정이 진짜 예. 예. 그 외국계 증권사들 뭐 이런 예. 얼마나 전화가 많이 오겠어요. 진짜 이거 니네 할 거냐 말 거냐 뭐. 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금지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금지시키는 게 맞을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뭔가 이유가 뭔가 좀 예. 합리적인 시장에 예. 이해할 수만한 예. 이유가 예.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장하고 이제 해외의 투자들이 봤을 때 네. 한국 정부는 총선을 위해서 시장을 뭐든지 할 수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아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이제 늘어나게 예, 되는 예.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쇼트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이제 그 기관들이 쇼트 쳐놨잖아요. 네. 공매도를 쳐놨는데 쳐놨다는 얘기는 빌려서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현금 가지고 있다가. 떨어지면 내가 이거 사가지고 예. 갚아야지. 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났지. 망하게 생겼네. 큰일 났지. 그러니까 예. 월요일날 시작을 하니까 예. 사람들이 이제 막 돈이 들어왔을 거예요. 예, 예, 막 예. 이제 가격이 주가 오를 것 같으니까. 오르기도 하고 오를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공매도 쳐놨던 사람들이 네. 그거를 주식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예. 매집을 막 시작한 거. 왜냐면 갚아야 되는데 예, 예. 가격도 오르기 전에 사서 예, 갚아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많이 오른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코스피는 한 5% 정도 올랐고 네. 코스닥은 7% 정도 올랐는데 예, 예. 그 중에 한 1, 2%는 미국이 그때 시장이 좋았어요. 예. 그거 오른 거. 예. 그리고 뭐
한 그 중에 다시 1, 2%는 예. 이제 공무대 쳐가지고 새로 들어온 예. 거 예. 그리고 나머지 3, 4%는 아, 그 뭐 이제 공무대 쳐놨던 세력들이 어, 그거 갚느라고 쇼 아. 커버링 하느라고 사느라고 예. 올랐어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화요일부터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구나. 역시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니까 예, 이해가 쉽다. 예, 그래, 예. 그래가지고 어, 여하튼 그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아니 뭐 공무원도 금지시키고 다 좋은데 네. 뭔가 좀 합리적으로 하자. 네. 합리적으로. 네. 또 그러면 네. 이제 글자 이러다가 못한다 우리 진짜. 네.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 어 여러 가지 이제 주식 관련된 지수에 네. 원래 편입할 때 네. 사실 공매도가 필수 조항은 아닌데 필수 다 있어요. 네, 선진국 지수. 네, 선진국 지수에 예. 편입이 되려고 하는데 예. 근데 예. 그게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거기에 편입이 되면은 네. 그 지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수를 모방하는 펀드들이 생겨요. 네. 모방하는 예. 그거 못해서 따라가려고. 아, 아, 예. 예. 우리는 그거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러면은 한국이 거기 편입돼 있으면은 한국 거를 주워 담아야 돼요. 예. 네. 어, 어, 어. 그러니까 한국 계속 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어, 우리 그렇죠. 시장이 예.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아, 예. 왜냐면 지금 어, 우리 경제 사이즈로 보면 예. 자본 시장이 작은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주 깊은 건 아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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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막 주렁주렁 되는 거예요. 예, 이랬잖아요. 예, 예. 아무래도 예. 물량이 많아지면 예. 훨씬 예. 더 그렇죠. 어, 우리 자본 시장이 더 어, 한 그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데. 어, 근데 거의 못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원장의 설명은 네. 뭐. 공매도가 반드시 네.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근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거 네. 있어야 된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고 아, 심지어 무슨 그 네. 대선할 때도 나와가지고 네. 3프로TV 나와가지고 네. 우리 글로벌 금융지수에 다 우리가 편입돼야 되니까 네. 맞아요. 공매도를 우리가 폐지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네. 예,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대표도 그런 얘기 했고 예, 윤석열 예. 대통령도 그런 얘기 막 했거든요. 예, 예. 어. 근데 갑자기 지금 와서 퇴전을 네. 하기 때문에 네. 어,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참 정부의 신뢰도가 근데 참 웃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촛불혁명도 하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도록 없죠. 사실은 5개월 동안이나 이제 평화롭게 촛불을 들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고 뭐 그,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뭐 이런 정도의 민주주의가 발전된 줄 알았는데 또 정권 교체가 되니까 바로 이게 그냥 선거를 위해서 막 경제 시장도 막 갖다 붙이고 막 이런 함부로 해도 되는 나라네 생각보다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네 이런 판단을 시장에 주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우스워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을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독재일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완전 민주주의일 수도 네. 있지만 이제 경제라고 하는 거는 네. 예측할 수 있으면. 뭐든지 돈을 벌 수 있는 네. 기회는 생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 해외에서 봤을 때 네. 이게 예측 가능하면은 어, 괜찮아요, 사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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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뭐 예, 중국도 그렇고 뭐 무슨 예. 다 독재 국가랑도 잘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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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건 예. 이제 제한테 만약에 우리가 예. 잘 보였을 때 예, 우리가 예. 가능하다고 하면 또 괜찮아요. 예, 예, 예. 경제 입장에서 예, 보면은. 예, 예.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야.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러면은 예. 거기다 뭘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근데 저희가 지금 그런 지경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어, 느낌을 주고 있다. 아. 아, 그래서 뭐 세계적인 투자에 뭐 이제 뭐 짐 로저스 같은 네. 사람은 그렇죠. 어, 그렇죠. 굉장히 큰 실수했다. 맞아요. 아, 그런 예. 얘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어,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투자들의 예. 저희가 지금 센티멘트라고 하는데 예. 이 기분 좋아졌다. 네. 그러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예. 소탄 대실한 거 아니냐. 소탄 대실이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예. 어, 그 계기를 조금 최소한 몇 년은 뒤로 놓친 거 아니냐. 놓쳤다. 왜냐하면 이거를 회복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아, 일단 이게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걸 또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요. 다시 다른 건 몰라도 신뢰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지금 우리 자본시장이 공매도 때문에 너무 혼탁하니까 네. 그냥은 회복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나서서 어, 일단 금지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회복하자. 그것도 뭐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게 그럼 회복이 될 수 있는 거냐 지금 한 6개월 남았는데 네. 6개월,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 예, 6월까지라고 예, 8개월 예, 남았는데 예.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거냐.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개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산화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전산화. 전산화. 네. 아, 왜냐면 지금은 장애 거래기 때문에 네. 종이로 막 예, 종이로 막 써서 엑셀로 들여왔다 들여졌다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불법 공매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은 내가 팔았는데 지금 주식은 지금 줄 필요가 없어요. 실물은 이틀 뒤에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일단 팔아. 그리고 이틀 동안 그 갖고 와. 무초. 일단. 그게 이제 무차익 공매도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사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사실 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단할 필요가 있는 거죠. 검찰 출신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일단 미국에서는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해요. 다른 나라들은 많이 막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무차익 공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 영업해오던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게 여기서, 뭐가 문제야? 우리는 불법이 아닌데. 왜냐면 기관들끼리 서로 주로 좀 꺼져. 꺼져.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들끼리 원래 사실 하는 기본적인 이제 거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만기도 없어요. 빌려줘. 근데 왜 빌려주는 이유는 서로 가격에 대한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떨어진다고 생각해. 나는 떨어진다고 봐. 빌려줘.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한테 수수료만 줘. 그렇게 하는 거고. 대신 요 거래의 그 단점 뭐냐면은 빌려준 놈이 갑자기 나도 떨어질 것 같은 이런 생각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가만 있어봐. 갖고 와. 갖고 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개인들은 만약에 소위 말해 대주인데 주식 빌린 대주인데 대주 하면은 90일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개미 투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요 그라운드를 두 번째 맞춰줘야 된다. 그라운드를 플레이그라운드를 운동장을 똑같이 해줘야 된다. 그런데 아까 그 기관은 무한정 빌릴 수가 있네. 그래서 내가 빌려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90일 만에 갚아야 되니까 나는 91일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갚아야 되니까 뭐, 기회를 잃는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춰달라는 이 두 가지. 두 가지예요. 그런데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담보. 왜냐하면 기관 간에는 서로 신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를 조금만 잡아도 되는데 개인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또 누군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담보 담보비율이 높거든요. 높고. 그거를 맞춰달라. 그래서 이제 그런 요구 사항이 있어요. 그럼 차라리 2월 해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8개월 사이에 이거 할 수 있는 거냐? 못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거래소하고 이제 이게 증권을 맡은 이제 예탁원인데 예탁원에서 기술적으로 좀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안 믿죠. 개미 투자자들은 안 믿으니까 가능한 거야. 우리 지금 전산이 요새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빨리 해 이제 이런 건데 그 하여간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집을 사고 팔면은 등기를 치잖아요. 등기를 치는데 등기는 이제 등기소에 등기하면 거래가 등기 보이잖아요. 근데 집을 빌리고 서로 빌려주는 전월세는 지금 전산화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가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예컨대 전세가 얼마큼이야? 우리가 얼마큼 전세요?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뭐 없어. 네이버 부동산 이런 것만 보고. 아니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나오는지만 그게 전세가 지금 얼마큼? 얼마큼? 그렇죠. 그거는 가능한 그게 조금 잡히는 이유는 전세를 받은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행위안부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월세도 사실은 그동안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전월세에 대해서 과세하려고 할 때 과세가 힘들었던 게 누가 전세 얼마큼 전월세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월세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그 월세에 대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걸로 해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연말정산에 그걸 막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월세 좋네. 그렇게 해서 파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시장이랑 빌리고 빌려받는 시장이 약간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래서 하면 좋은데, 저도 이제 하면 좋다고 봐요. 하면 좋다고 보는데. 8개월 만에 지금 할 수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작업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면 좋다고 보지만은 그럼 과연 갑자기 이렇게 중단해가지고 예, 스케줄대로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나는 2년 뒤에 다 완성하겠다 예, 이렇게 하는 예, 것도 아니고 예. 갑자기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예. 자 이제부터 시작 이렇게 해서 이거 해낼 수 있는 과제냐. 아 그렇지만 않다. 예. 그래서 8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없던 거의, 일로? 아, 아니 1년 뒤에 또 하겠죠. 아직 안 끝났다. 네. 아유, 하여간 이게 지금 정치가 예. 그냥 뭐 시장이나 이런 거 고려 없이 일단 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지르고 보는 식으로 했는데 예. 이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면 또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질지 그것도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민주주의의 모든 정책은 네. 선거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사실은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에요. 네. 대선 때도 나왔던 거고 예.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샀다. 그럼 아쉽잖아요. 예. 야, 저것도 샀어. 나도 사야 되는데. 나한테 얘기 안 해줬으니까 예. 아쉽다. 근데 예. 그보다 더 나쁜 게 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아. 떨어졌다. 아. 이거는 진짜 예. 못 참거든요. 사실 예. 진짜. 예. 화가 엄청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공매도를 예. 쳐서 내가 떨어졌다. 아. 공매도 때문이. 공매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야. 예. 그래서 공매도를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이게 핫한 핫한 사건이 되는 건데 예. 이게 만약에 총선 전에 만약에 이렇게 네. 시작이 됐으면은 예.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게 네. 네. 아마 총선 판이 약간 막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지금 이게 먼저 나오다 보니까 네. 지금 한번 흔들리고 조금 먼지가 쭉쭉 가라앉는 중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기분 좋았다가 예. 계속 좋은 건가 지금 이게 예, 좀 봐야 되겠네. 손해 볼 수도 상황. 있어. 이런 약간 차분해지는 이제 시기가 올 거기 때문에 예. 이게. 반드시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뭐 작동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마이크는 가져왔다. 아, 마이크는 가져왔다. 알겠습니다.